지금 여튼 위치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? 뱅크샷. 아, 네, 투뱅크. 투뱅크. 네. 지금 조금 분리각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. 와, 와. 이걸 네. 해결을 해냅니다. 해내네요. 방금 보셨다시피 평범한 속도로는 득점이 되지 않아요. 아. 지금 좀 빠른 스피드였죠. 각도가 크게 만들어지고 바로 꺾이는 지금 같은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, 아,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정말 좋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러면 최영준 선수는 조금 더 다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네. 네. 힘 빠지죠. 다시 뱅크샷. 네. 두꺼운 두께를 밀어내면서. 아, 뱅크샷으로 연속 4점. 지금 각도가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각도 형성이 되지 않으면 또 득점이 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마르테네 선수가 두꺼운 두께 공략을 참 잘해줬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또 원뱅크예요. 지금 이 원뱅크도 우선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. 아, 굿샷. 네. 뱅크가 세 개 연속 득점하는 것도 보기 쉽지 않은데요. 그렇죠. 모든 뱅크샷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세 개 다 잘해놨.